카지노 6회 필리핀 한국 대사관을 찾은 승훈. 수사 경험은 좀 있으세요? 현장 수사 경험이 아니요, 수사 경험은 없는 승훈. 뭐 어찌됐든 이번에 이례적으로 필리핀 정부에서 수용한 거니까 약간의 잘 기대를 하는 아길레스는 동네가 좀 많이 위험한가요? 모범 지역인 탈리즈의 아길레스로 가는 윤기와 승훈. 뭐라도 해먹겠다고 골프장하고 카지노가 많아가지고 해먹을 게 많거든. 해외 교민 살인 사건의 60%가 그 아길레스에서 벌어져요. 아이고 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 오랜만입니다. 한국에서 도착해 한인 회장인 이승구를 만났는데. 아길레스 한인 회장이에요. 아, 저는 오늘 짐 풀고 좀 먼저 쉬겠습니다. 먼저 놀라고 있습니다. 카지노에 있던 무식을 찾아온 김 사장. 형님 뵈러 왔죠. 뭐 이런 어떻게 돼가냐? 그 일전에 말씀드렸던 투자자들 있잖아요. 여기로 오기로 했어요. 한국 편 형한테 문자로 찍어서 형이 너. 가고 한번 제대로 살려줄게. 김 사장이 한국에서 놀아. 투자금을 네. 받아오자 무식은 그 돈을 세탁해주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다. 왜 믿어? 돈을 믿어야지. 언제부터 아는 사이였어요? 다음날 할리지에 도착한 투자자들을 만난 그때 차무식. 우리가 단골 해가지고 아유. 돈은 확인하셨죠? 네. 형님이 진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뭘 도와? 초면에 실례지만 카지노 매출이 얼마나 되세요? 뭐 딱히 얼마 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나중에 자료 보여드릴게요. 아유 뭐 우리는 사장님 믿고 온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 양반들이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너 저 양반들 도와줬어? 제 카지노 어카운트 저 사람들 수배 중이라 어차피 여기서 은행 계좌 못 트거든요. 김 사장에게 뭔가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뭔지 알아? 네가 나 보증 세운 거랑 똑같은 거야 인마. 그 돈 다 나한테 보내. 만약에 안 그러면은 나 이거 안 해? 알았어? 무식은 한국 투자자들이 론치채기 전에 자기에게 투자금을 모두 맡기라고 한다. 엄마, 어, 좀 어때? 잠만 자지 말고 한국에 있는 아픈 엄마를 부양하기 위해 폴로 필리핀에 왔던 소정. 어제 이렇게 전화 왔는데 정팔은 일부러 자신을 피하는 걸 알지만 오빠. 소정의 야심을 모르는 척한다. 나도 카지노에서 에이전트 할까봐. 오빠가 소정은 정팔을 이용해 무식에게 에이전트를 시켜달라고 그래. 부탁한다. 나 이상하지 않냐? 뭐가? 김 사장도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이상하고 어제 그 사장 아무래도 있어. 한국 투자자들은 김 사장을 의심하고 둘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두식이 김 사장이 우리 속이는 거 아니야? 김 사장에게 고구한다. 평범한 애가 아닌데 우리가 너무 믿었다. 누님 그냥 돈 돌려달라고 잘났네. 에이 where is my khaki? 시발 온다. 야 아 누나 김 사장은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한국 투자자들을 찾고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자 한국 투자자와의 거래는 파장이 될 위기를 만난다. 판 다 깨고 다 같이 죽자 이거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아유 이 씨발놈 이 진짜. 내가 쥐고 있어. 어따 대고 씨발 것들이 진짜. 며칠 뒤 발령받은 경찰서에 도착한 승우. Yes, I am.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 too. Looking forward to your service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Philippines and Korea. Well, I do my best. Any questions? No, actually, I think I'm good for now. Yeah. Okay, good. It's good to finally meet you, sir. 동료가 된 마트에게 you know, 안내를 받는 승우. 저희의 에어컨도 없는 열악한 like buddies, 경찰서 I guess? 환경. 그렇게 okay. 필리핀 okay. 생활에 적응 중인 승우. 아, 오 형사님. 오늘 저녁에 뭐 하세요? 그 오늘 우리 그 한인회 공개 모임 하는데 영 내키지 않는 한인회 모임 연락을 받는다. 예, 이따 뵐게요. 좀 예,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인회에서 아이고. 필리핀 생활에 도움을 받는 승우. 한실은 났다. 예? 든든하네. 회장님 그리고 그 전자제품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데도 있을까요? 네, 한 잔 하시죠. 대장님. 무식의 잡전대로 카지노 출입이 잦아진 전 대표. 도박에 빠지면 인생 조진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제가 친형님 같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무식은 그를 걱정하는 척 연기를 한다. 적당히. 좀만 하고 갈게. 아유, 들어갈게. 형님. 자제하지 마라. 자제하면 죽여버린다. 무식의 연기에 속을 뻔했다는 정팔. 그리고 소정의 부탁을 꺼낸다. 됐어, 임마. 하지만 정팔의 제안을 무시해버린다.
존이라는 사람의 문자를 받고 그를 만나러 가는 무식. Just running an errand for the big boss. 도착한 곳은 첸의 부박장. Not yet. But it's still early. May I? Sure. And you? Why not? 존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게임을 하는 무식. 존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게임을 하는 무식. Come on. Did you shuffle these? You shuffle these? 존의 사인을 보고 자리를 뜨는 무식. I gotta run. Cash out. Leaving already? You're on. Are you staying? Got to recoup my losses, bro. Good luck. 老实了，这张烂牌搞砸我的牌局，我得上厕所。去吧。 Got to take a piece. Me too. Don't touch my chip. What? Just wait till he comes up. He will do then. 순식간에 첸의 부하들을 제압하는 중. 처리한다. 아, 첸. Don't sell shares of any business without permission from the big boss. 마그잉아가 필리핀에 있는 모든 카지노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빅 보스 다니엘. 나는 순간 동아줄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필리핀 모든 카지노에 영향력이 있던 빅 보스인 다니엘. 그들의 세력을 관리하고 있던 것이다. 카지노로 돌아온 무식은 정 대표를 만나 그를 만류하는 척한다. 존의 문자를 받고 자리를 뜬다. 도박장에서의 살인 사건이 경찰로 넘어온 상황. Professional? Yeah. Well, is that a common case here? No, not really. 한국에서 고회장의 원정 도박 수사를 위해 승우는 협조 요청을 받는다. Which casino? Bolton? Hun, no. You better not. That one's owned by Mr. Cha. He's connected to a lot of top dogs in the city. So you better not mess with him. 볼 권한이 없는데. 대사관에서 오시. 예예 맞습니다. 마트의 만류에도 볼튼 호텔 카지노로 간 승우. 예.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저기 차 사장님 맞으시죠? 네. 저기 계신데 인사하시겠어요? 그럴까요? 소정의 안내로 고회장을 왔어? 마주한 승훈. 누구? 아, 전 그냥 지인인데요. 전 실례하겠습니다. 근데 저게 더 얼마예요? 2억 배소, 2억 배소. 2억 배소? Place your bets. Wait. 자기 오늘 무슨 색 팬티 입었어? 빨간색이요. 이제 뭐 아주 대놓고 빨강이야? 나는 사실은 노랑이야. 근데 승우는 48억을 한 번에 베팅하는 고회장을 지켜본다. 소정, 불어. 늦은 밤 무식을 찾아온 김 사장. 아,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들어와. 얘기해봐, 형한테. 형이 해결해줄게. 힘 아니에요. 경영아, 내가 네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거 알아 몰라. 털어놔봐. 그 투자 세트니? 김 사장은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그들을 살해했다. 시체는 어떻게 했어? 사탕수수 같아. 너무 무서워서. 나 형이 너 절대 안 잡히게 해줄게. 알았냐? 필리핀 경찰에서 수사 안 하면 한국에서도 범죄 안 돼. 무식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김 사장을 도와주려 한다. 정글한 건데 그 차량 좀 준비해라. 추적 안 당하는 걸로.
왜? 하지만 자기가 했던 말이 농담이라며 무식의 도움을 거절하는데. 그렇죠. 농담이에요. 뭐? 저 그냥 갈게요. 형 못 믿으면 너 보호해 줄 수 없어 절대로. 네가 날 믿으면 너 보호해 줄 수 있어. 아, 진짜 죄송합니다. 무식은 야. 자신을 믿지 못하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건 네 결정이다. 가보겠습니다. 사무식은 불안해하며 종사장을 떠나보낸다. 네? 저 새끼 짐 얻으면 지갑 봤어.